지나가세요. 이쪽입니다. 아, 코보 아저씨가 돌아오셨잖아. 아저씨! 세계 여행 끝나고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 호기. 나도 돌아와서 기뻐. 새로운 슈퍼윙스 팀을 도울 수 있게 돼서 무척 설레기도 하고. 여기엔 새로운 친구들이 잔뜩 살고 있어. 나처럼. 넌 구급차구나. 맞아, 난 조이라고 해. 구조가 전문이고. 만나서 반가워. 새 집이 생긴 것도 좋고 새 팀원이 생긴 것도 좋지만 제일 신나는 건 팀원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된다는 거야. 소방차잖아. 근사하다. 너도 아리랑 일할 새 팀원이니? 당연하지. 우리 둘 다 아리의 구조팀이야. 내 이름을 로키고 내 구조 장비들은 위험을 막아주지. 팀원들이 정말 멋져, 아리. 네가 기뻐하는 이유를 알겠어. 그럼 최고로 기뻐. 거기 반대신로 출동이야.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구조팀. 안녕, 누나.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나일러란 친구한테 택배를 배달해야 해.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에서 살고 있지. 넓은 들판과 눈 덮인 산이 있는 멋진 곳이야. 우와! 정말 아름답다! 그렇지? 아주 보니또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쓰는데 아름답다는 말을 스페인어로 하면 바로 보니또! 바로 그거야, 호기. 파타고니아에선 멋진 풍경 말고도 보니또한 걸로 알려진 게 또 있는데 바로 야생마야. 많은 야생마떼가 들판을 자유롭게 다니지. 이리야! 지금 당장 달려가는 게 좋겠어. 이번 여행도 아주 보니또한 여행이 될 것 같거든. 그럼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로 출발! 벌써 파타고니아에 도착했네. 우와! 야생마가 정말 많구나. 전에 그린 야생마를 보고 있는 거니, 나일라? 네, 엄마. 지금 좀 망아지를 낳았을지 궁금해요. 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스케치북을 다 썼어요. 스케치북 문제는 곧 해결될 것 같은데. 택배 왔습니다! 누가 왔는지 나가버렴. 난 호기야. 최고로 마른 비행기지. 안녕하게. 난 나일라고 우리 엄마셔. 만나서 반가워. 엄마가 택배를 주문하셔서 가져왔어. 와, 고맙습니다. 고마워하게. 내 생각이 맞다면. 맞았네. 그림을 잔뜩 그릴 수 있는 새 스케치북이야. 엄마 말 그리러 가도 돼요? 망아지도 그리고요. 그래도 되죠? 그럼 호기랑 같이 가렴. 하지만 조심해.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신난다! 어서 가자! 좋았어! 너무 넓어서 끝이 안 보일 정도야. 그래서 야생마들이 여길 좋아하지. 좋겠다! 보니또하다. 스페인어를 알다니 정말 대단한데, 호기? 근데 엄마 말이랑 망아지는 어디에 있지? 어? 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지? 야생마를 오랫동안 봐서 웬만한 행동은 다 알 수 있는데 예감이 안 좋아. 문제가 생겼나 봐. 잠깐만! 엄마 말 같은데? 아, 맞네! 네가 그린 말 그림과 똑같은 별 무늬를 갖고 있어! 근데 망아지는 어딨지? 망아지가 없어졌나 봐! 그래서 당황한 거고!
여긴 넓고 산도 많아서 작은 망아지 혼자 다니긴 위험해. 그렇다면 슈퍼윙스 팀을 부르는 게 좋겠다. 슈퍼윙스 팀이라고? 잘 됐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혹시? 나일라와 파타고니아에 있는데 나일라가 그리려던 망아지가 길을 잃어서 엄마 말이 부쩍 걱정하고 있어. 그런 일이라면 슈퍼윙스 팀 나서야겠는데 어떤 팀이 좋을까? 어디 보자. 그렇지! 아리의 구조팀이 좋겠어. 삼촌, 호기가 파타고니아에 갔는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알았다 하느라 호! 구조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괜찮을 거야, 진정해. 슈퍼윙스 팀이 망아지를 찾아줄 거야. 저기 아리랑 조이다! 이젠 문제 없어! 구조팀 출동! 위험해 있는 것은 어디든 달려간다! 아리, 변신! 나한테 맡겨. 아리, 넌 골짜기를 맡아. 알았어. 나일라, 우린 언덕으로 가보자. 응. 그럼 출동. 망아지야, 어디 있니? 망아지야, 망아지야. 언덕이 많고 비슷하게 생겨서 길을 잃으면 찾기가 힘들 거야. 어? 여기 말굽 자국이 보인다! 근데 망아지치곤 말굽이 좀 크네? 돋보기를 떼고 보니까 그렇지. 그러네! 망아지께 맞나봐! 가보자! 여긴 없네. 저쪽으로 가볼까? 어떡해! 갇혔어! 주변에 쌓인 눈이 눈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어. 우리 때문에 진동이 생기면 위험해. 걷는 게 제일 안전할 거야. 뛰면 안 돼? 뛰지 말고 걸어가기. 알았어. 조심히. 조심히. 망아지야, 내 말 들려? 여기 있니? 안녕. 정말 보니 또한 망아지구나. 우리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와. 그럼 이제 들판으로 돌아가 볼까? 이리야! 안 돼, 멈춰, 망아지야! 어떡해. 물론 망아지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있어. 이러다간 눈사태다! 꼼짝도 안 하네. 어? 이제 나만 믿어. 이런 건 내 전문이니까. 당기기 액션. 고마워 로키. 어서 가자. 어쩌면 좋지. 얘들아, 동굴 안에서 눈을 다 파내는 건 무리야. 어? 안녕. 구조팀의 도움이 필요해. 와줬구나. 기대해도 좋아. 너희를 위한 특급 엘리베이터가 준비돼 있으니까.
특급 엘리베이터? 우와! 멋지다! 내 구조 장비는 위험을 막아주지! 다들 어서 타! 망아지가 보고 싶을 거야.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내 선물이야. 우와! 고마워, 나일라. 정말 본이 또한 그림인걸? 소중히 잘 간직할게. 그럼 이제 갈까, 구조팀? 우후! 슈퍼윙스 팀! 문제 해결! 야호! 잘가! 슈퍼윙! 임무 완료! 트리하우스를 지켜라! 진짜 근사하다, 나! 포키, 앞을 잘 봐야지. 미안해. 난 포키야. 난 레미야. 포키의 누나지. 안녕, 포키! 안녕, 레미 누나! 월드공항에 온 걸 환영해! 난 호기야. 어? 여기는 도니의 만들기 팀 경납고잖아! 그럼 너희가 만들기 팀의 새 팀원이야? 맞아, 뭐든 만드는 거라면 우리한테 맡겨줘. 포키, 시멘트 가져왔어? 우와, 깜빡했네. 걱정할 거 없어. 뭐든 필요한 재료는 이 레미한테 있으니까. 고마워, 누나. 포키! 벌써 우리 누나랑 동생이랑 인사를 나눴구나. 두 사람은 우리 팀원이야. 아직 그렇게 완벽한 팀은 아니지만 곧 우리를 좋아하게 될 거야. 글쎄, 벌써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호기, 관제시도 출동이야.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만들기 팀. 안녕, 하늘이 누나. 목적지 어디야? 안녕, 호기. 자, 오늘의 목적지는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이야. 우와! 강이랑 빙하가 정말 멋지다! 그렇지? 강이랑 빙하가 많은 곳이야. 다니엘한테 택배를 배달해줘. 나무집을 지어서 아빠께 깜짝 선물을 하고 싶대. 멋진 선물인데? 환상적이야! 다니엘한테는 이렇게 말해봐. 판타스티크! 프랑스어로 환상적이란 뜻이야. 어? 영어 말고 프랑스어도 쓰는 거야? 맞아. 캐나다의 공용어는 두 가지거든. 영어랑 프랑스어. 그럼 다녀와. 굿바이, 누나! 프랑스어로 오르바! 호기, 출동 준비됐니? 출동 준비 완료! 여기가 로키 산맥이구나. 날씨가 맑아서 풍경이 더 멋진걸. 택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택배 왔습니다. 드디어 왔다. 호기, 변신 파워. 난 다니엘이야.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멋지다. 튼튼한 플라스틱 망치야. 이걸로 아빠가 일을 끝내고 오시기 전에 나무집을 지을 거야. 깜짝 선물이거든.
우와! 최고로 멋진 깜짝 선물이 되겠는걸? 아빠는 어릴 때부터 나무집을 갖고 싶으셨대. 이렇게 설계도도 그려봤어. 멋지다!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겠어. 고마워. 얼른 시작해야지. 내가 좀 도와줄까, 다니엘? 아니,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판자가 엄청 단단하네.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어.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겠는데. 좋아! 그럼 슈퍼윙스 팀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슈퍼윙스 팀?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다니엘한테 망치를 배달했는데 나무집을 짓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일이더라고! 도움이 필요해! 그런 일이라면 슈퍼윙스 팀이 나서야겠는데 어떤 팀이 좋을까? 어디 보자. 아하! 돈이 만들기 팀이 좋겠어. 뭐든 만들고 고치는 데엔 박사들이니까. 삼촌, 호기한테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 서둘러주세요. 알았다, 하느라. 호! 만들기 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어? 저기 돈이랑 포키다! 이젠 문제 없어! 만들기 팀! 우리는 드래곤! 돈이 변신 파워! 포키 변신 파워! 자신 있지? 그럼 시작해 볼까? 조금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 뒤로 가. 완벽해. 아직은 아니야. 이제 완벽해. 우와, 멋지다. 다니엘, 아빠 왔다. 어? 저건 나무집이잖아. 슈퍼윙스랑 같이 지었어요. 정말 고맙다, 얘들아. 덕분에 꿈이 이루어졌어. 저희도 재밌었어요. 어? 무슨 소리지? 이리 좀 올라와 봐.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빙하가 녹아 강으로 흐르고 있어. 이러다가 강물이 넘치겠어.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다니엘, 아빠랑 나무집에 올라가 있어. 강물이 이쪽으로는 안 올 거야. 고마워, 슈퍼윙스. 그리고 뽕샹스, 행운을 빈다는 뜻이야. 강둑을 좀 더 높게 만들어야겠어. 방법이 없을까? 어?
아빠 집이 바로 저쪽인데. 호기, 나무 집에서 물이 넘치는 게 다 보여. 좋은 소식은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강물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 다니엘, 우리가 당장 갈게. 어서 구덩이를 파야 해 얘들아. 서두르자. 안녕 얘들아. 레미야, 고치고 만드는 일에 내가 빠질 순 없지. 구덩이 파는 걸 도와줄게. 나와라 만능 레미 굴. 주변에 시냇물도 생겼어요. 멋지죠 아빠? 하지만 집으로 가려면 다리가 필요하겠는데? 그건 저한테 맡겨두세요. 우와, 무지 튼튼해. 이제 진짜 완벽해. 이만 갈까 만들기 팀? 고마워 슈퍼윙! 잘 가라! 슈퍼윙! 임무 완료! 도넛 배달 대작전! 올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누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코브 아저씨? 안녕 호기. 걱정할 일은 아니야. 누굴 기다렸냐 하면 바로 갤럭시 팀이야. 저기 오네. 짜잔! 내가 1등으로 왔지롱. 내가 1등이거든. 내가 제일 빠른 길로 날아왔다고. 안녕 샘별아. 잘 지냈어? 안녕 호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내 쌍둥이 형제 한별인데 얜 항상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사실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먼저 온 거고. 아닌데? 내가 먼저 와 있었어. 이쪽은 로버야. 로버도 우리 팀이지. 뭐든 연구하는 최고의 우주탐사선이야. 분석 완료. 석회석입니다. 아, 좀 더 특별한 거였으면 했는데. 월석 같은 거 말이야. 내 아톰볼만 있으면 석회석도 신기한 걸로 바꿀 수 있어. 어때? 궁금하지? 자, 해보라고. 아톰볼이라니! 멋지다! 거기 관제신호? 출동이야!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갤럭시 팀! 하늘이 누나,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안녕 호기.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막심이란 친구한테 물건을 전해주면 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주탐사기지인 바이콘으로 우주기지가 있는 곳이지. 막심 엄마가 그곳에 우주비행사시거든. 우주비행사라고? 우와! 나 우주비행사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가서 음식을 먹으면 카자흐스탄 말로 담디라고 해봐. 맛있단 뜻이야. 오늘 꼭 담디한 걸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바이콘으로 우주기지구나. 로켓 발사도 보면 좋겠다.
얘로 묘기 연습하는구나. 그건 네가 제일 아끼는 요요네. 맞아요. 엄마가 머나먼 달에서 가져오신 월석으로 만든 요요니까요. 새 묘기 보실래요? 휘리릭 묘기예요. 하나, 둘, 셋, 휘리릭. 우와, 대단한데 막심. 택배였습니다. 택배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난 막심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이게 뭐야? 이건 카자흐스탄의 도넛 바우루사키야. 담대한 냄새가 나네. 우주기지에 계신 엄마께 갖다 드릴 생각이야. 달에 가져가실 수 있게. 우주기지? 나 방금 거기서 로켓 발사하는 거 봤는데. 뭐? 벌써 출발하신 거면 바우루사키는 못 드리겠네. 아니, 아직 포기하긴 일러 막심. 슈퍼윙스 팀한테 부탁하면 뭐든 해결해 주니까. 슈퍼윙스 팀이라고? 멋지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지금 카자흐스탄이야. 막심이 엄마께 바우루사키를 드리려고 했는데 로켓이 출발해버렸어. 도움이 필요해. 달까지 도넛을 배달하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떤 팀이 좋을까? 어디 보자. 그렇지! 달나라와 관련된 작전이라면 갤럭시 팀이 제격이지. 삼촌, 호기가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갤럭시 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알았다, 하늘아. 호! 갤럭시 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슈퍼윙스 팀은 언제 오는 거야? 아, 저기 새별이랑 한별이다! 이젠 문제 없어! 갤럭시 팀! 저희들이 간다! 새끼! 변신! 파워! 한별! 변신! 파워! 호기! 변신! 파워! 슈퍼윙스 팀이 날 도와주러 오다니 믿어지지 않아. 새별아, 이 도넛을 달로 가져가야 해. 달 기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 달 기지는 여기야. 달 표면에 있는 고요의 바다라는 곳이지. 빨리 가서 우주비행선을 만나보고 싶어. 무지 멋지겠지? 저도 가도 돼요? 그럼 대신 슈퍼윙스와 함께 다녀야 한다. 너도 우주복을 입어야 할 거야, 막심. 자, 여기. 홀로그램으로 봤을 땐 여기였는데. 와, 바퀴 자국이야. 엄마가 달기지는 움직인다고 하셨어. 이게 그 자국인가 봐. 잘했어, 막심. 바퀴 자국을 따라가 보자. 단서가 이것뿐이니까. 얘들아, 저기 좀 봐. 달기지야. 로버? 로버가 달기지였구나. 로버! 저건
우리 아들 같은데? 막심!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구나.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세요. 엄마께 바우루사키를 드리고 싶어서 다 같이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구나, 막심. 그리고 슈퍼윙스 팀도 와줘서 고마워. 어? 오, 이런! 이 경고음은 유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는 뜻인데. 유성이요? 어쩌죠? 아주 큰 유성이에요. 달을 파괴할 만큼요. 아, 막심! 엄마랑 로브 안에 들어가 있어. 알았어, 호기. 샛별아, 당겨라! 저 유성이 달에 충돌하는 걸 막아야겠지? 갤럭시 팀, 별들이 간다! 우와! 생각보다 훨씬 크잖아! 유성이 너무 빨리 움직여! 다가갈 수가 없어! 요요처럼 휘리릭 기술을 쓸 수 있다면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 어? 좋은 생각이야, 막심! 새별이의 홀로밧줄로 묘기를 부릴 수 있을 거야! 좋아, 한번 해볼게! 홀로밧줄, 발사! 밧줄을 잡아서 공이 빅! 거대한 요요가 나가신다! 가라, 아첨발! 아빠라! 내 힘으로 부족해! 함께 당기자! 좋았어! 도와줄게! 나도! 하나, 둘, 셋, 빌딩! 성공! 여기 한번 먹어보렴. 고맙습니다. 지상 최고의 맛이에요! 여기선 우주 최고의 맛이지! 그럼 우린 이만 갈까? 안녕! 월드공항에서 보자! 슈퍼윙스! 임무 완료! 비행기를 찾아라! 월드공항은 최고야!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트럭도 있고, 안녕공주야! 비행기도 많고! 안녕 제로! 안녕하세요 다이지 할아버지! 뭐든지 다! 어? 물도 있어? 어? 아, 미안해! 우리가 물놀이를 하느라 너무 흥분했나 봐! 우리? 응! 안녕 호기! 누피를 만났구나. 누피는 팬보트야. 내 새로운 팀원이기도 하고. 해리랑도 인사해. 잠수함 등장이요. 안녕 호기, 난 해리야. 첨벙거리는 걸 좋아하지. 우린 아쿠아팀이야. 물에선 천하무적이지. 우와, 천하무적이라니 멋진데. 호기, 관제실로 출동이야. 가야겠다. 안녕.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오늘의 목적지는 미국이야. 미국 플로리다주에 가면 에버글레이즈라는 멋진 곳이 있어. 신기한 새와 악어가 사는 습지대인데 가서 후아니토한테 택배를 전해줘. 사진을 보니 후아니토는 비행기를 좋아하나 봐. 그래, 맞아. 후아니토는 스턴트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래. 멋지다! 용감한 친구인가 봐. 스턴트 조종사는 묘기를 잘 부리잖아. 맞아. 스페인어로 아트레비도한 친구지. 겁이 없단 뜻이야. 아트레비도! 고마워, 누나! 그럼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여기가 에버글레이즈구나. 우와! 야생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네. 용감한 새 1호 출발 준비 완료! 멋지구나 후아니토. 하지만 아직 연습이 덜 됐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 지나치게 아트레비도 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 스턴트 조종사는 겁이 없어야 해요. 택배였습니다. 왔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난 후아니토고 이분은 우리 엄마죠. 에버글레이즈에 온 걸 환영해. 고마워. 여기 네 택배야. 우와, 멋지다. 내 조종사 헬멧이야. 내 비행기가 날 때 이 화면으로 조종사처럼 나는 방향을 볼 수 있어. 빨리 시험해보고 싶다. 호기, 출동해도 될지 확인 좀 해줄래? 내 비행기 이름은 용감한 새 1호야. 알았다, 오버. 용감한 새 1호 출발 준비 완료. 아트레비도한 스턴트 조종사구나. 너무 아트레비도한 거 아니니? 어떡해, 바람 때문에 경로를 벗어났어. 나한테 맡겨둬. 확인해볼게. 어떡하지? 비행기가 안 보여. 헬멧에도 신호가 안 들어와. 아주아주 먼 곳에 떨어졌나 봐. 이제 비행기를 못 찾을 거야. 아, 너무 걱정하지 마, 후아니토. 슈퍼윙스 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니까. 슈퍼윙스 팀? 근사하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후아니토의 스턴트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어. 우리가 찾아줘야 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네. 어떤 팀이 좋을까? 그래! 습지가 많은 에버글레이즈에 가야 한다면 미나의 아쿠아팀이 딱이지. 삼촌, 호기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에버글레이즈로 가야 해요. 알았다, 하늘아. 호! 아쿠아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다 제 잘못이에요. 비행기를 조심히 다뤘어야 했는데. 괜찮아, 후아니토. 오, 슈퍼윙스 팀인가 봐. 맞아요. 미나랑 누피가 오고 있어요. 이젠 문제 없어요. 아쿠아팀 수중 해결사 출동! 미나, 변신 파워! 누피, 변신 파워! 호기, 변신 파워! 슈퍼윙스, 준비 완료! 슈퍼윙스 팀이 날 도와주러 와주다니 믿어지질 않아. 엄마, 응? 저도 같이 비행기 찾으러 가도 돼요? 대신 슈퍼윙스와 떨어져선 안 돼. 알았지? 준비됐지, 아쿠아팀? 어서 가자. 늪지대가 넓고 복잡해서 비행기를 찾으려면 집중해야 해. 그러니까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저기 봐! 동물이 무척 많아. 저기 사슴이야. 여기 악어도 있어. 미소가 멋진데? 그치만 가까이 가진 않을래. 스턴트 비행기 신호가 잡혔어. 이 근처에 있나 봐.
어? 이상해. 비행기가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 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 내 돌고래잖아. 에버글레이드에선 돌고래를 자주 만나지. 멋지다. 최고야. 돌고래가 비행기 갖고 노는 것도 본 적 있어? 뭐? 내 비행기! 어떡해. 물 밑으로 다시 가져갔어. 내가 찾아올게. 착하지, 돌고래들아. 비행기 좀 돌려줄래? 돌려주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놀지 뭐. 뭐라고? 돌고래들과 게임을 해서 이기면 비행기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호기. 돌고래들도 우리랑 같이 놀고 싶은가 본데 게임 시작! 좋아요! 문제가 뭔지 알았어. 우리 팀 수가 부족해. 이제 나 아니야. 해리! 잠수함 등장이요. 좋았어. 이제 팀 숫자가 맞아. 다들 고마워. 정말 멋진 팀이었어. 근데 돌고래들이 안 됐다. 후아니토가 비행기를 찾은 대신 돌고래들은 장난감이 없어졌잖아. 돌고래 장난감도 배달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짜잔! 후기! 돌고래 장난감 1호 출동 준비해줘. 돌고래 장난감 준비 완료! 비행기 찾아줘서 고마워. 너희는 최고야.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좋았어. 아디오스 러시아 슈퍼윙스 임무 완료. 사라진 여행 가방. 엉망으로 뒤엉켜 있어서 활주로로 갈 수가 없겠는데? 어? 야호! 봉반장이잖아! 진차는 왼쪽, 승용차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리듬에 맞춰 움직여 봅시다. 멋지다, 봉반장! 그 정도가 멋져? 더 멋진 걸 보여주지? 여긴 김순경이야. 우리 경찰팀의 새로운 팀원이지. 만나서 반가워, 호기. 내 춤 실력 좀 보여줄까? 예! 우와! 너 진짜 춤을 잘 추는구나! 내가 구해줄게, 김순경!
잘했어, 배영사. 배영사도 우리 경찰팀이야.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경찰팀의 임무지. 진심으로 환영해, 경찰팀. 호기, 관제실로 출동이야. 만나서 반가웠어, 경찰팀. 너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가야겠다. 안녕. 하늘이 누나, 나 빨리 출동하고 싶어.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안녕, 호기. 오늘 네가 택배를 배달할 곳은 암스테르담이야. 네덜란드의 수도지.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관광지야.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위폴 국제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고. 잘됐다! 나 공항 가는 거 좋아해. 큰 공항이라니 더 기대되는데. 암스테르담에 가서 테스라는 친구한테 택배를 배달해줘. 테스가 무척 흥분한 것 같은데. 맞아. 엄청 오페본도난 상태야. 신이 났다는 뜻이지. 데스가 쓰는 네덜란드어로 말이야. 그럼 난 출동을 하게 돼서 오페본도네.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 우와! 암스테르담이다! 문화가 멋진걸? 꽃도 예쁘고! 어? 어? 벌써 여행 준비를 다 끝낸 것 같구나, 테스. 네, 엄마. 이제 택배만 도착하면 돼요. 택배 왔습니다! 어? 왔다! 왔어요!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난 테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들어와! 여행용 가방이다! 맘에 쏙 들어! 처음 가는 해외여행도 너무 기대되고 스위폴 공항에 가는 것도 기대돼! 스위폴 공항이라고?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럼 같이 가서 우리 배웅해줄래? 그래! 좋아! 진짜 오페본던하다! 우와! 사람이 무지 많네요! 그렇지! 공항도 무척 크고 탑승 수속을 해야 해! 재밌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자, 테스, 너도 가방을 맡겨야지. 갖고 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렴. 작은 가방이니까 가지고 타도 돼. 슈퍼윙스 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 슈퍼윙스 팀이라고? 멋지다, 호기!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네덜란드에 와 있는데 스위플 공항에서 테스의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어! 빨리 가방을 찾아야 해!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려 하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지? 어디 보자! 어떤 팀이 좋을까? 그래! 경찰팀이라면 복잡한 스위플 공항에서도 가방을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삼촌, 호기가 스위플 공항에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조금만 주세요. 알았다, 하늘아!
경찰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내가 가방을 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찾기 힘들겠지? 에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친구들이 와서 도와줄 거야. 아, 저기 봉반장과 김순경이다. 이젠 문제 없어. 경찰팀 사건 현장 출동. 봉반장 변신 파워. 김순경 변신 파워. 호기 변신 파워. 준비 완료! 슈퍼윙스 팀이 내 가방을 찾으러 여기까지 와주다니 정말 기뻐. 슈퍼윙스는 남을 돕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출발해볼까? 현장 출동! 공항이 너무 넓어서 다 찾아보긴 힘들 거야. 맞아! 하지만 보안 카메라가 있잖아. 보안 카메라는 공항 곳곳에 설치돼 있고 모든 걸 다 녹화하고 있지. 가보자. 오늘 찍힌 영상은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어. 아마 테스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도 찍혔을 거야. 저기다. 저렇게 될 거였구나. 짐 운반하는 곳이야. 저기 가면 가방이 있을 거야. 경찰팀 현장 출동. 가방이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가 찾는 건 하나야. 어서 찾아보자. 경찰팀, 가방을 쫓아가자! 어떡해! 가방이 저기 실려있는데! 나한테 맡겨! 실례합니다! 괜찮아, 김순경! 그럼, 테스 가방도 찾았어! 잡았다! 고마워, 호기!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이 가방들을 다 잡는 건 불가능해! 저기 봐!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 와본 건데 오길 잘했네! 나와라! 경찰 잠자리채! 잘하고 있어, 배영사! 슈퍼윙스 팀! 문제 해결! 내 가방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야, 테스. 여행을 오페본던하게 떠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맞아. 그럼 여기서 가방 분실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만 갈까? 고마워! 잘 가! 슈퍼윙스 임무 완료! 온천 서동.
빨리 너한테 우리 팀의 새 경납고를 보여주고 싶어. 나도 빨리 가서 보고 싶어. 멈춰. 어? 미안하지만 새로 바른 시멘트가 마를 때까지는 못 들어가. 어우, 너무 아쉽다. 우리 경납고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말 몰라?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에? 속담이야. 무슨 뜻이냐면 신 레몬을 먹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것처럼 더 좋은 일로 만들어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덜 마른 시멘트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바꿔보라는 거지. 내 슈퍼공구 상자를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그거야. 멋지다. 이건 만들기 팀의 로고잖아. 덕분에 경납고가 훨씬 더 근사해졌어. 후기 관제실로 출동이야. 가야겠다. 안녕 만들기 팀.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오늘은 화산이 많은 일본으로 갈 거야. 땅속에 뜨거운 물 덕분에 아름다운 온천이 많이 생긴 곳이지. 멋지다! 그럼 멋진 풍경을 보면서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겠네. 벌써 신나는걸! 일본의 나가노라는 도시에 사는 토모한테 택배를 전해줘. 토모는 온천에 가는 걸 무척 좋아한대. 온천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건 토모만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원숭이 아니야? 맞아. 일본 원숭이들은 사람들만큼이나 온센에 들어가서 쉬는 걸 좋아해. 온센은 일본어로 온천이란 뜻이야. 좋아. 그럼 나도 빨리 온센에 가볼래. 출동 준비 부탁해. 출동 준비됐니? 출동 준비 완료! 일본 나가노로 출발! 저기가 온천이구나. 우와, 정말 따뜻해 보인다. 이곳에 다시 묵게 되다니 정말 좋구나. 빨리 일본 원숭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아빠. 저기 있다! 보세요! 피코예요! 피코한테 줄 간식을 좀 챙겨올 걸 그랬구나. 그건 제가 다 준비해놨죠. 택배 왔습니다! 왔어요! 난 호기야! 최고로 마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난 토모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하세요. 이거 받아. 고마워. 들어. 나가서 뜨거운 온천물에 달걀을 삶아 볼까? 네. 와. 온천 풍경이 정말 멋지다. 우와. 온천이 일본어로 뭔지 아는구나. 온천에 일본 원숭이들이 있는 것도 알고. 어? 저 친구들이 일본 원숭이야? 맞아. 저엔 피코인데 나랑 제일 친한 원숭이야. 소개해줄게. 피코! 널 많이 좋아하나 봐. 내가 자기만큼이나 온천을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 우린 온천 친구야.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달걀부터 삶는 게 좋겠다. 삶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넣어둘게요. 어쩌지? 원숭이들이 달걀이 먹고 싶은가 봐. 너랑 아빠가 다녀오는 동안 내가 지키고 있을게. 그렇게 해주겠니? 고맙다, 호기. 가자, 토모. 착하지, 얘들아. 오, 왔어, 피코. 오, 아직 안 돼. 다 삶기 전에는 만지면 안 된다고.
진짜 빠르구나! 슈퍼 스피드!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이러면 곤란한데! 그래도 바닥에 있으면 원숭이들 손이 안 닿아서 못 건드리겠지? 어쩌면 더 잘 된 건지도 몰라. 어? 어? 무슨 일이니? 아, 달걀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달걀이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달걀이 온천수가 나오는 구멍을 막고 있어. 불쌍한 피코, 온천이 망가졌을까 봐 걱정되나 봐. 괜찮아, 별 문제 없을 거야. 겨우 달걀 몇 개 때문에 큰일이야 나겠어. 어떡해, 물기둥이 솟아올랐어. 걱정할 거 없어 더머.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오는 슈퍼윙스 팀이 있으니까. 슈퍼윙스 팀? 다행이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혹시? 나가노 온천에 있는데 달걀이 온천수 구멍을 막은 데다 여기저기서 물기둥이 솟구치고 있어. 물기둥을 막으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떤 힘이 좋을까? 어디 보자. 그렇지! 도니의 만들기 팀! 만들기 팀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온천을 원래대로 고칠 수 있을까? 슈퍼윙스 팀을 믿어봐. 뭐든 잘 해결하니까. 온다! 저기 돈이랑 포키야! 이젠 문제 없어! 만들기 팀 출동! 우리만 믿으라고! 돈이 변신 파워! 포키 변신 파워! 포기 변신 파워! 온천에 물구멍을 막고 있어. 그럼 바위로 물기둥을 막고 달걀을 다시 빼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좋아, 해보자고. 불도저 액션! 크레인 액션! 이제 내 차례인가? 슈퍼 청소기 파워! 됐어! 좋았어! 무사해. 그치만 온천은 되돌리기 힘들겠다, 피코. 아, 너무 속상해. 오늘은 운이 나쁜 날인가 봐. 도니! 고부 아저씨 말씀 생각 안 나?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그래! 하늘로 솟구치는 물기둥을 좋은 쪽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실망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해? 생각났어! 워터파크! 워터파크에서는 물기둥이 있으면 신나잖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터머. 방금 워터파크라고 했어? 레드라! 내 도움이 필요할 줄 알았지. 만들기 팀 록 액션! 운이 나쁜 날이 아니라 좋은 날이었네.
진짜 워터파크네. 우와 신난다. 이렇게 멋진 워터파크는 처음 봐. 혹시 뭐 잊은 거 없어, 터머? 아, 참! 달걀! 자, 여기 피코도. 그럼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월드 공항으로! 잘 가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슈퍼윙! 임무 완료! 바이러스를 잡아라! 한별아! 코보 아저씨랑 둘이서 뭐해? 안녕, 호기! 아저씨가 우리 갤럭시 팀원들의 정보를 새 컴퓨터에 올리고 있는 중이셔. 팀원들마다 각자의 폴더에 정보를 저장하는 거지. 여기 이걸 보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 폴더에 담겨 있어. 정말 많지? 저건 무슨 아이콘이야? 내 축소광선이야. 한번 볼래? 아, 잠깐만 한별아, 아직 준비가... 한별아! 나 여기 있어! 갑자기 조심해! 아, 축소광선은 조정을 좀 하는 게 좋겠구나. 거기 관제실로 출동이야. 가야겠다. 나중에 봐, 한별아.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말이야. 하늘이 누나,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오늘 가게 될 멋진 도시는 어디냐면 부산이야.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광안대교라는 큰 다리가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을 방문하지. 속도가 무지 빠르겠네. 나랑 잘 통하겠다. 택배를 기다리는 친구도 너랑 잘 통할 거야. 유나라는 친구인데 아주 유명하대. 아빠랑 같이 새 장난감을 소개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거든. 방송을 직접 진행한다고? 우와 멋지다. 유나라면 대끼리라고 할 거야. 부산 사투리로 멋지다는 뜻이거든. 대끼리한 친구네. 그럼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됐니? 출동 준비 완료! 한국 부산으로 출발!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저기 광안대교도 보인다! 우와! 아, 빨리 방송을 시작하고 싶네. 시청자 수 좀 봐. 최고 기록 같은데? 대끼리! 오늘 방송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택배했습니다! 야호! 왔어요!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만나서 반가워! 이건 네 택배야! 고마워, 호기! 들어와! 이거 장난감 고속열차지? 대끼리! 너 부산 사투리로 멋지다는 말이 뭔지 아는구나, 호기! 장난감 고속열차 맞아! 아, 참! 나랑 같이 방송하지 않을래? 정말? 좋지! 나 인터넷 방송 한 번도 안 해봤어! 생방송이란다! 자, 셋, 둘, 하나, 액션! 오늘 소개할 장난감은 어떤 건가요, 호기? 장난감 고속열차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야! 컴퓨터 전체에 퍼지고 있어! 연결이 끊겨서 방송이 중단됐어요, 아빠! 이런 어쩌지?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슈퍼윙스 팀이 있으니까요! 슈퍼윙스 팀? 멋지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호기? 바이러스 때문에 유나의 생방송이 중단됐어. 방송을 계속 이어가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떤 팀이 좋을까? 어디 보자. 그래!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갤럭시 팀이 좋겠어. 삼촌, 호기가 한국 부산에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서둘러 주세요. 알았다, 하늘아. 호! 갤럭시 팀 출동 준비. 한별이는 어딨지? 축소광선 때문에 아직 잘 안 보일 거예요, 코바 아저씨!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빨리 컴퓨터를 고치면 좋겠어. 어? 저기 샛별이랑 한별이가 오고 있어! 응? 이젠 문제 없어! 갤럭시 팀! 별들이 간다! 샛별! 변신 파워! 변신 파워! 호기! 변신 파워! 슈퍼윙스! 준비 완료! 샛별아, 한별아! 너희는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 바이러스를 치료해서 유나가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줘. 걱정 마, 호기. 바이러스 확인 광선으로 조사해볼게. 어쩌지? 아주 나쁜 바이러스야. 우리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바이러스를 막아야 할 것 같아. 좋았어. 내 축소 광선을 쓰자. 아빠, 저도 같이 다녀와도 돼요? 알았다. 대신 슈퍼윙스와 같이 다녀. 컴퓨터가 다시 작동하면 알려줄게. 좋아. 그럼 이제 가볼까? 한별! 축소광선 발사! 거긴 어디야? 너희 도시를 담은 폴더 아니야. 컴퓨터 속의 부산이지. 저기! 바이러스들이야! 계속 퍼지고 있어! 나한테 맡겨! 축소광선을 이용해서 작게 만들면 돼! 안돼, 한별아!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 아톰볼 액션! 와우! 일이 더 커졌네. 아주 잘했어, 한별아. 아, 미안해. 우릴 보는데? 중요한 회로야. 저 다리를 통해서 온라인에 접속하거든. 대책을 세워야 해. 이렇게 하자. 유나랑 내가 바이러스들을 유인할게. 한별아, 넌 아톰볼로 바이러스들을 막아줘. 그 후에 샛별이가 홀로그램 그물로 잡는 거지. 멋진 계획이야. 좋았어. 해보자. 여기야, 바이러스들아. 이쪽이야. 발사! 해냈어! 와! 어떡해! 바이러스들이 거대한 괴물로 변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네! 저 다리가 망가지면 다신 방송을 할 수 없을 거야.
아직 새로 주문한 장난감 기차에 대한 소개도 못했는데. 아, 그래! 새 장난감 기차!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한별아! 아톰볼로 고속열차를 크게 만들어줄래? 알았어! 아톰볼 액션! 어서 타세요 여러분! 시험 오는 시간입니다! 멋진 빛도 들어온답니다! 게다가 속도도 아주 빠르죠? 그리고 변신도 가능하답니다! 멋지다! 활용 쓰레기통! 그럼 오늘의 장난감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나TV였어요. 안녕 여러분! 자, 방송 종료! 우리가 한 방송 중에 최고였어. 대끼리 유나야.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미나, 난 괜찮아. 근데 물이 어디서 날아온 거야? 우리 아쿠아팀의 새 음악 분수에서 나온 거지. 음악 분수라니 그게 뭐야? 직접 한번 확인해봐. 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하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거지. 거기 앉으실로? 출동이야. 에이, 가야겠다. 다음에도 멋진 음악 부탁해.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하늘이 누나? 오늘 갈 곳은 필리핀에 있는 올랑고 섬이야. 필리핀은 7천 개가 넘는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지. 우와! 섬이 엄청나게 많네! 올랑고 섬에 사는 트루디스, 주디스, 아날린 자매한테 배달을 하면 돼. 뭐? 세 자매의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셔. 가보면 마음에 들 거야. 정말 재밌는 곳이거든. 게다가 아주 마간다한 곳이야. 필리핀 말로 아름답단 뜻이지. 마간다! 그럼 마간다한 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올게! 좋아! 출동 준비 부탁해! 출동 준비됐니? 출동 준비 완료! 기다려라, 필리핀! 거기가 간다! 우와! 여기가 필리핀이구나! 진짜 섬이 무척 많네! 곧 점심시간이구나. 손님들이 우리 딸들 노래를 듣고 싶어 하겠는걸? 당연하죠, 아빠. 하지만 손님들보다 택배가 먼저 와야 해요. 그래야 노래를 할 수 있거든요. 택배 왔습니다. 저기 온다. 호기! 변신 파워!
바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난 트루디스고 내 동생들이야. 아날린이랑 주디스야. 저분은 우리 아빠시고. 아, 실례합니다. 예. 만나서 반가워. 이거 받아. 마이크라도 스탠드야. 멋지다. 근데 어디에 쓰려고? 이걸 가지고 오늘 있을 콘서트 무대에 설 거야. 이따 근처에 있는 막탄섬에서 콘서트가 열리거든. 정말 멋지다. 나도 너희 노래하는 거 듣고 싶어. 잘됐다. 지금 아빠 식당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 거거든. 어서 들어가자. 노래가 정말 막한다 한걸? 어떡해, 늦었어. 콘서트에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어쩌지? 아빠는 데려다 줄 수가 없는데. 아직 손님들이 많아서 말이야. 걱정 마 얘들아, 좋은 방법이 있어. 슈퍼윙스 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 슈퍼윙스 팀? 멋지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트루디스와 동생들한테 마이크와 스탠드를 배달했는데 막탄섬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가하려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도와줄 배가 필요해. 세자매를 데려다 주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디 보자. 어떤 팀이 좋을까? 그렇지. 바다를 건너려면 미나의 아쿠아팀이 제격이지. 삼촌, 호기가 도움을 요청해왔어요. 서둘러주세요. 알았다, 하늘아. 호! 아쿠아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콘서트장에 제 시간까지 못 가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곧 슈퍼윙스 팀이 올 거야! 어? 저기 미나랑 누피가 온다! 이젠 문제 없어! 아쿠아팀 수중 해결사 출동! 미나, 당신 파워! 누피, 변신 파워!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둬. 어서 가자. 신난다. 야! 문제가 생긴대도 포기는 안 돼. 이겨낼 수 있어. 다 같이. 예! 라라라 애들이 엄청 많잖아? 저건 방카보트란 거야. 필리핀의 전통 배인데 가끔 저렇게 방카보트 주변에 모여서 음식도 먹고 수영도 즐겨. 무지 재밌어 보인다. 그치만 우린 여기 지나가야 해. 파도를 만들어서 파티를 망치고 싶진 않은데 어쩌면 좋지? 물 위로 지나갈 수 없다면 밑으로 가면 되지. 밑으로? 그래! 지붕 닫을 준비 됐지, 높이? 당연하지. 바다 밑은 정말 막한다 하구나. 그렇지, 정말.
정말 아름다워. 예쁜 물고기도 많고. 해파리도 엄청 많아. 뭐? 해파리는 위험해. 쏘일 수도 있거든. 어? 미나! 네 수중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찾았어! 근처에 수중 동굴이 있는데 막탄섬이랑 바로 이어져 있어! 바로 저기야!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야. 동굴 롤러코스터 최고. 앞에 햇빛이 보인다. 꽉 잡아 얘들아. 너무 재밌었어. 또 타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인 콘서트에 참가해야 하잖아. 곧 시작할 것 같은데? 재밌겠다! 아, 이제 된다! 어? 우린 마이크랑 스탠드가 사라졌어. 여기 있었는데. 어? 아, 저거 아니야? 어쩌지? 마이크랑 스탠드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봐! 설마 거북이가 서핑하는 거야? 잠수함 해리 등장이오! 좋았어! 어서 콘서트 무대로 가자, 얘들아! 트로디스, 아날린, 주디스! 올라오고 섬에서 온 참외들입니다! 문제가 생긴데도 계속 걸어가면 길을 찾을 거야. 우린 할 수 있어.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월드공항으로! 안녕! 슈퍼윙스 임무 완료! 꽥꽥 오리소동! 비밀 수사 중이야. 오리 가족들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해서 다닌다는 제보를 들었거든. 현장 사진을 찍어서 딱지를 끊을 생각이야. 거기서 날개 들어. 아직 안심하긴 일러 오리들. 곧 딱지를 끊어주지. 잡았다. 너 진짜 큰 오리구나. 그치만 경찰팀한테 못 당하지. 미안하지만 오리가 아니라 나야 김순경. 덕분에 오리 가족들은 전부 도망쳐버렸다고. 어머, 미안해. 걱정 마, 배영사가 있잖아. 배영사! 다 모였으니 팀 사진이나 찍을까? 오케이, 관자실로 출동이야. 가야겠다. 오리 가족 꼭 잡길 바랄게. 또 봉반장 잡지는 말고.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하늘이 누나? 안녕, 호기. 오늘 물건을 배달해 줄 곳은 캄보디아에 있는 바탄방이란 곳이야. 바탄방은 캄보디아에서 농사를 짓기에 가장 좋은 지역 중 하나인데, 특히 물을 채워서 재배하는 농지가 많아서 벼를 키우기에 좋지. 완전 아흑자야한 곳이야. 아흑자야는 캄보디아에서 쓰는 언어인 크메르어로 놀랍다는 뜻이지. 바탄방이 배달을 가게 되다니 아흑자야한걸? 바탄방에 사는 친구 솔리나한테 택배를 전해주면 돼. 부모님과 같이 오리 농장을 운영한대. 오리를 키운다고? 당장 가서 보고 싶다. 오리 농장에 다녀오리.
그럼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여기가 바로 바탄방이구나! 우와! 정말 논이 참 많네! 자, 먹어 우리들아! 많이 배고팠지? 택배가 빨리 오면 좋겠다! 당장 필요한데! 택배 왔습니다! 호기! 변신!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착하지 얘들아. 안녕 호기. 난 솔리나라고 해. 바탄방에 온 걸 환영해. 고마워. 여기 네 택배. 신난다. 이건 오리들을 부를 때 쓰는 호루라기야. 이미 오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더 많은 오리를 부른다고? 더 부르라는 게 아니라 이 오리들을 유인하려는 거야. 따라와, 보여줄게. 이 오리들을 저기 있는 트럭 롯한테 태울 거야. 오리들을 왜 롯한테 태우는 건데? 근처 논에는 먹을 게 다 떨어졌거든. 오리 트럭 롯한테 태워서 새 논으로 갈 거야. 난 경적 소리도 빵빵이 아니라 꽥꽥이야. 난 오리 트럭이니까. 앞에 비키세요, 꽥꽥. 오리들이 배가 고파지기 전에 빨리 장소를 옮겨서 새 먹이를 줘야 해. 호루라기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우와! 아흑자야한 호루라기네요. 크메르를 할 줄 아는구나. 대단한데. 수고 많았다, 솔리나. 이제 가자. 야호! 우와! 자, 울퉁불퉁한 길이 너무 좋아요. 꼭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 들거든요. 와, 마을이 정말 멋지다. 사람들이 두르고 있는 스카프도 예쁘고. 저 스카프는 크라마라는 거야, 호기.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 오, 아, 또 저 국수는 크메르 찬미라고 불리는 음식이야. 캄보디아의 특산품이지. 아우짜야한 냄새. 달컹거려서 미안해. 미처 못 봤지 뭐야. 앞으론 길이 부드러울 거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리들이 사라졌어. 어쩌지? 신나서 달리느라 뒷문이 열렸는데도 눈치를 못 챘나 봐. 어디로 간 걸까?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해. 너무 멀어서 호루라기 소리도 안 들리나 봐요. 대체 오리들을 어떻게 찾죠? 걱정할 거 없어. 슈퍼윙스 팀을 부르면 돼. 슈퍼윙스 팀? 멋지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솔리나 가족이랑 같이 있는데 솔리나네 오리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오리들이 사라졌다고? 그렇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떤 팀이 좋을까? 어디 보자. 그래! 이런 일엔 경찰팀이 제격이지. 말썽꾸러기 오리들을 다루는 데엔 전문가들이니까 말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오리들을 못 찾으면 어쩌지? 걱정 마. 슈퍼윙스 팀은 어떤 문제든 척척 해결하니까. 저기 봉반장이랑 김순경이다. 이젠 문제 없어. 경찰팀 사건 현장 출동. 봉반장 변신 후원. 경찰팀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다니 너무 기뻐. 친구들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특수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볼게. 저기 왜 저렇게 먼지가 많지? 큰 도시도 아닌데. 오리들일지도 몰라. 가까이 가보자 경찰팀. 오리들이 많이 흥분한 것 같아. 저러다 다치겠어. 어서 말려야 해. 호루라기를 불어볼게.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나 봐. 직접 잡아야겠어. 경찰팀 체포작전 실시. 멈춰. 지금 당장. 내가 해볼게. 올가미 액션. 히하. 허기 특수구물 발사 액션. 허기 너 괜찮아? 이렇게는 안 되겠어. 그렇지. 오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오리가 되어야 해. 그렇게 오리 같진 않지만 꽥꽥 소린 자신 있어. 다 됐다. 오리 둥지처럼 아늑하게 꾸몄어. 진짜 오리 트럭이 왔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오리 잡기 작전을 시작해볼까? 오리 순찰대 작전 개시. 됐어요. 트럭에 다 실었어요. 이런. 해가 지기 전에 먹이를 먹여야 하는데. 롯, 어두워지기 전에 새 논까지 갈 수 있겠어? 아, 미안해. 난 오리를 싣고 달릴 수는 있지만 오리처럼 날 수는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배형사! 이 배형사는 오리처럼 날 수가 있지. 내가 오리들을 실을게. 준비됐지? 경찰팀 문제 해결! 정말 아웃자야한 광경인걸?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지? 잘 가거라! 안녕! 슈퍼윙스! 임무 완료! 거대 벌레가 나타났다! 자! 화면에 다 들어가게 좀 더 붙어봐. 안 그럼 작게 만들어버린다. 좋아! 다 같이 치즈! 아쭈! 다들 어디 간 거야? 다이소 할아버지! 여기에요! 작아졌다고요! 이런! 작게 만든단 말을 괜히 했구나. 다시 원래 크기로 만들어줄게. 커져라! 어쩌죠? 너무 커졌어요! 뚝딱!
인공지능 카메라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달지 할아버지? 아, 셔터 버튼이 고장난 것 같구나. 자, 어? 가져라! 아차! 네 표정 좀 봐, 루키. 갑자기 번쩍이는 빛을 보면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 어쨌든 내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구나. 안녕하세요, 달지 할아버지. 안녕, 꽁지. 카메라 셔터가 망가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수리실에 좀 맡겨주겠니? 그럼요, 할아버지. 하늘이 누나한테 상자 배달하고 나서 바로 가서 맡길게요. 자, 저 택배 상자는 곧 내가 배달할 것 같은데. 거기 관제실로 출동이야. 그럴 줄 알았지. 우와, 조심해. 큰일 날 뻔했네. 하늘이 누나, 나 어디로 가면 돼? 빨리 출동하고 싶어. 마르셀이란 친구한테 택배를 배달해줘. 곤충 관찰을 좋아하는데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어. 파리는 아름다운 건물이 많은 걸로 유명한 도시야. 대체로 건물 높이가 비슷한데 에펠탑은 특별히 아주 높은 편이지. 우와! 빨리 가서 직접 보고 싶어. 네가 랩비드멍하게 가길 바랄게. 프랑스어로 빨리라는 뜻이야. 좋아! 랩비드멍하게 날아가는 건 내 특기지. 출동 준비 부탁해. 고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프랑스 파리로 출동! 우와! 멋진 풍경인걸?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워! 아, 저기 에펠탑도 보인다! 주로 파리지엥! 엄마, 휴고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 정도면 숲까지 잘 데려다 줄 수 있겠구나. 택배 왔습니다! 왔나 봐요! 난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파리에 온 걸 환영해! 난 마르셀이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반가워, 마르셀! 여기 네 택배!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운데? 어? 난 한 대만 주문했는데 두 대가 왔네? 이 카메라는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오늘은 이걸 쓸래. 그럼 휴고 사진이 더 잘 나올 것 같아. 휴고? 그게 누군데? 내 친구라고 할 수 있지. 따라와, 보여줄게. 휴고는 사슴벌레야. 다리를 다쳐서 내가 치료해줬어. 무지 다정해 보인다. 그래, 맞아. 게다가 엄청 똑똑해. 그리고 곤충 젤리 먹는 걸 좋아하지. 여기까지 길을 찾아낼 거야. 잘 봐. 우와! 엄청 랩비드멍하게 움직이네. 우와! 프랑스어로 빨리라는 말을 알고 있네. 멋지다. 휴고를 기억할 수 있게 사진을 찍을 거야. 기억하다니? 휴고가 어디로 떠나? 위! 다리가 나아서 파리에 있는 숲으로 돌려보낼 거거든. 볼로뉴 숲으로 말이야. 재채기를 하네? 이상하다. 눈앞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보면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 지금 보니 휴고도 그런 것 같네. 더 이상한 일이 있어. 휴고가 커졌어. 세상에! 어디서 많이 본 카메라 같더라니. 달지 할아버지의 뚝딱 변신 카메라였어. 어떻게 하지, 후기?
무엇이야? 너무 놀라운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멈춰, 요거! 멈춰! 놀라라! 두둥 두둥 둥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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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두둥 둥둥 둥둥 네! 이쪽으로! 잡았다! 안 돼, 휴고! 파리는 네가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 미로가 아니야! 휴고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호기? 파리가 다 망가지겠어! 슈퍼윙스 팀한테 도움을 청하면 돼! 슈퍼윙스 팀이라고? 멋진데!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호기? 마르셀과 같이 파리에 있는데 사슴벌레 휴거가 달지 할아버지의 뚝딱 변신 카메라를 삼키더니 파리를 휘젓고 다닐 만큼 거대해져 버렸어! 파리를 지키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떤 팀이 좋을까? 어디 보자. 그렇지. 아리의 구조팀이 좋겠어. 삼촌, 호기가 파리에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서둘러 주세요. 날았다 하느라 우! 구조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슈퍼윙스 팀이 빨리 와주면 좋겠는데. 저기 아리랑 조이다. 이젠 문제 없어. 구조팀 출동. 위험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아리 변신 파워. 조이 변신 파워. 슈퍼윙스 팀이 날 도와주러 오다니! 아리! 휴고가 볼로뉴스 프로 곧장 갈 수 있게 나랑 같이 다른 길들을 막아보자! 그리고 조이! 넌 휴고가 가는 길에 사람들을 대피시켜줘! 랩비드봉! 비켜주세요! 거대 곤충이 돌아다녀요! 내가 구조용 밧줄로 휴고가 맞는 길로 가게 만들게! 이쪽으로 가면 볼로뉴스 피야, 휴고! 멈추자. 이쪽에. 좋았어. 길을 다 막아야 해. 시작하자. 이젠 갈 데가 없을 거야. 어떡해. 안 돼. 이런. 휴고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